제가 TV로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실제 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정말 너무 청년 같으세요. 혹시 이런 관리 비법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절제? 마음의 절제, 뭐 먹는 것의 절제, 뭐 이런 것 같아요. 물론 술, 담배 안 하고요. 그리고 과식 안 하고 과욕, 욕심을 부리는 거 없이 늘 조금 절제한다? 이런 것이 저의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고, 그리고 늘 일주일에 꼭 몇 번은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. 네. 역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젊은 비결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 고맙네요. 네. 혹시 그럼 시청자분들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동작 같은 거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? 이 꼭 알려줄 동작보다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운동이고 그게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.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스쿼트도 자기 몸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복근해서 아 복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이런 것도 느끼면서 복근을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 팔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게 저는 운동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나는 오늘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푹 쉬기보다는 언제든지 그냥 조금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게 모든 면면을 따지면 좋다.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. 그러면 저축이 10원이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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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1,000원, 10,000원, 100,000원 막 이런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관리하기 나름으로 저축이 된다는 걸 아시면 아마 오늘도 하시지 않을까. 평소 생활 습관에서 저축하듯이 운동하시는 것이 네. 꿀팁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.